여러분 또 만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화 사상, 개화 정책과 그다음 위정척사 사상의 충돌로부터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성황후 세력은 이제 온건한 개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온건 개화는 양쪽에 적을 다 둘 수밖에 없었어요. 한쪽은 이제 개화를 반대하는 쪽에서 불만을 좀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개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저렇게 뜨뜨미지근하게 해가지고는 이게 뭔가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또 세력이 한 군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연달아 충돌이 일어나는데, 1882년 임오년에는 임오군란이 일어납니다. 임오군란, 임오년에 일어난 군대에서의 난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것은요, 위정척사 사상과 그 다음에 온건 개화 사상의 충돌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당시에 보면은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일본인 교관들이 와서 이 신식군대를 훈련을 시키고 대우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식군대 군인들에게는 처우가 너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식군대 군인들에게는 말이에요, 급여도 막 거의 1년씩 막 밀리고, 막 그 와중에 또 이제 나온 것이라고 하면은 거기다 막 모래도 섞고 겨도 섞고 해가지고 양을 부풀려 가지고 막 급여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게 임오군란이고, 자, 궁으로 가서 이 명성황후를 죽이려 했습니다. 명성황후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명성황후가 이때 자기 원래 고향인 여주 쪽으로 이제 도망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저 위정척사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거두가 한 분 있죠. 위정척사 관련해서 맥이 닿는 정치인, 가장 거물 정치인을 찾는다면 역시 흥선대원군이 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이제 피신을 했던 명성황후도 가만히 있진 않아서 청나라에게 이제 구원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청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하는, 납치를 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명성황후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게 바로 임오군란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성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성격은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 간, 온건 개화 사상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하겠고요. 자, 이제 전개 과정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별기군 설치 후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에 따른 불만이 있었고, 구식군대가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장선 등이 민겸호, 이채응, 호리모토 등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구식군인의 차별 대우나 이런 거랑 연관된 사람들도 제거하지만, 이제 그 일본군 교관, 이게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군인 정신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외국 군대의 장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군대를 교육한다? 자주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우리의 이 국방의 일을 딴 나라가 맡아서 한다는 것이 유쾌합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 교관도 살해하고 이렇게 되고, 일본 공사관도 습격을 하게 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어서 별기군을 폐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통리기무화문이라고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인데, 이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제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오장경, 정여창 등 청군 3,000명이 파견되어서 대원군을 압송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로써 조선을 속방하려는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다. 청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는 것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조정을 도와준 거잖아요. 도와주고 명성황후 세력을 도와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처참합니다. 일본과는 맺은 조약 이름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재물포는 지금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죠.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었고 배상금 50만 원을 지불하고요. 이 당시에 50만 원이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줘도 되는 돈이지만은 엄청난 돈이었겠죠. 50만 원을 지불하고 일본의 사죄단을 파견하고 한편 아까 이제 막 습격도 당하고 막 자기네 교관도 죽고 그랬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서울공사관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게 제일 좀 이제 관건인데 일본 경비병이 서울에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군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은 우리의 어떤 역사 특성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근데 외국 군대가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본의 상권 확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때 박영효 등이 사죄단으로 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태극기가 사용되었다라는 얘기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또한 청은 친군영을 설치하여 원세계로 하여금 이제 지휘하게 하였다. 이 위안 스카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매우 중요해요. 시험에도 무지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청이 일본의 무역 독점 지위를 무너뜨리려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체결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마음껏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재물포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이 기득권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이것을 또 지렛대 삼아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또 청나라대로 자기네들이 도와준 일이 되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실리추구도 하면서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의 영향력도 강화하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주 처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은 이 내부의 문제를 외국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외국 세력에게 이렇게 많은 기득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 점이 너무나도 아쉬운 겁니다. 너무나도.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개화 세력의 분화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위정척사 사상과 온건개화 사상의 충돌은 그 정도로 좀 정리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온건계화 세력과 급진계화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이제 온건계화파와 급진계화파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온건계화파다 그러면은 중심인물이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급진계화파다 그러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쪽 급진계화파 쪽이 많이 또 이제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눈에 좀 익지 않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들이기도 한데요. 개화를 추진하되 기존의 기득권층 안에서 천천히 개혁을 하자라고 했던 게 온건계화파라고 한다면 급진계화파는요 완전히 모든 걸 다 갈아엎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이 좀 다른데요. 청나라의 양문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나라도 외세의 개입이 있고 외세가 쳐들어오고 막 아편 전쟁하면서 영국한테 두드려 맞고 막 청나라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청나라도 여러 가지 개혁 운동들이 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이라든가 말이에요. 변법 자강 운동이라든가 말이에요. 이런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다가 끝자락에 가서는 신해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순원이라는 인물도 등장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사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청나라의 양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문동은 이것은요 천천히 개혁을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개혁을 한다. 즉 이게 시간을 갖고 자기네들의 중심성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무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최신식 기술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는 해요.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되 자기네 정신적인 기반 기틀을
예,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이. 자, 그렇게 되면서요, 양문동을 전개를 했는데, 이 양문동이 아주 아작이 났다. 저 비속어서 죄송하지만 그 표현이 딱 찰진 표현 같아요. 이게 아작이 났던 것이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좀 있다가 몇 년 더 지나면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하고 한판 붙지 않습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부터 한 10년쯤 뒤라고 보시면 돼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청일전쟁에서 깨져버립니다. 이것은요, 청나라에게는 정말 큰 충격인 것이, 아니 서양 세력이야, 듣도 보도 못한 서양 애들이 들어와서 막 이상하게 뭐 진짜로 이저 세상을 무너뜨릴 것 같은 진짜 생전 처음 보는 또 무기들을 들고 와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아 그거는 또 그렇다 쳤는데, 그런데 이게 일본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요, 조선 건너가서 저기 외딴 섬 지역에 있는 말이에요, 작은 나라이고 얘네들이야 우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상대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일본이 이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청나라를 이겨먹는 겁니다. 청나라가 그 충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들이 급변하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은 우리 중국 역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일단은 그런 것이 바로 양문동이었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개혁, 점진적인 기술의 수용,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게 양문동인데, 자, 이 양문동을 모델로 삼아서 점진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온건기업화다. 그래서 동도서기론이잖아요.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은 동양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도서기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친청 사대주의 정책으로 나갔다, 청나라의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청나라의 기반을 두려고 했던 이런 개화 사상입니다. 자, 반면에 급진개혁화는 좀 다릅니다. 일본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단행을 해요. 뭐 우리 알고 있는 일본식 돈가스 같은 것도 원래 일본식 음식이 아닌데 서양 애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체력적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왜소할 왜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식량이나 이런 게 부족한 아주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 외딴 곳에 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섬나라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영양 상태나 이런 게 좋을 리가 없고요. 결국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왜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하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일본이 서양의 어떤 이 발전 모습들을 보고 이거를 적극 수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봤더니 먹는 것부터 우리가 좀 바꿔서 덩치도 좀 크게 만들고 해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싹 다 뒤바꾸려고 했던 이런 이제 개화정책, 개혁정책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네덜란드하고 교류하면서 네덜란드의 학문을 받아들여요. 이걸 난학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학문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을 이렇게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이 자유로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원래 역사에서 보면은요, 문명이 이렇게 많이 발달된 사회일수록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가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네 중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입장 자체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딱 중간 정도고 일본 같은 데는 개방을 해놓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이 자유분방한 면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오히려 이런 역전의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는 이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급진개혁파들은 우리도 이 메이지 유신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급진적 개혁을 밀어붙였고 문명개화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명개화론. 예,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봤고요. 청에 대한 4대 외교와 청의 간섭을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4년 우정국 개소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우정국 개소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요때에, 이제, 이들 표현으로는 개혁이겠죠. 개혁. 그 혁명이죠, 혁명. 혁명을 도모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변이라는 말은
대중의 지지, 백성들, 대중들, 다수 대중들의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지 못한 속에서 기존의 판을 갈아엎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쿠데타 내지는 정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혁명이라고 가려면은 이 저 국민들, 다수 대중들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 일들이 전개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개가 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이 운동이 이 이제 시도가 정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용어 정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들이 집권에 성공을 일단은 합니다. 그런데 3일 천하로 끝나게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청나라가 이제 자국의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군대도 외국으로 빼버리고 뭐 이런 기회를 엿봐가지고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일본이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버리게 됐고,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바랬지만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군대를 다시 되돌려서 우리나라 군대 파견을 했던 청나라의 발빠른 대처 같은 것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급진개화는 이 급진개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막 제거하는 형식으로도 이어졌거든요. 그것을 고종의 눈앞에서 이것을 단행하면서 고종이 굉장한 거부감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다시 청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갑신정변을 무마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해라. 이게 흥선대원군 자체가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흥선대원군하고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자주성에 굉장히 흠결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 대한 견제를 이제 원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고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자, 그러니까 문벌이 아니라 능력, 평등, 좋은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적으로 하자. 물론 친일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게 온전한 자주일지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자주성도 갖추려고 하는 형식은 취했고, 그 다음에 문벌 폐지, 능력에 따른 평등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제도상의 개선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왕실이나 이런 데들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상국은 공국 혁파, 재정의 호조 관할, 그리고 이제 의정부에서 의결 반포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혁신정강 14개조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이 됐던 겁니다. 갑신정변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계와 의인데, 아까 이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근대 국가를 지향하는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보세요. 근대 국가를 지향하는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그런데 토지제도 개혁을 외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당신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농경사회 아니었겠어요? 그죠? 농경사회인데 토지제도 개혁을 말하지 않다 보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는 겁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쟤네들 뭐하러 저러는 짓을 하는 거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저 왜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개혁이 빠졌다는 것이 아쉽고,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위로부터의 개혁 추진이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개혁이 되지 못, 그러니까 혁명이 되지 못하고, 이 움직임들이 혁명이 되지 못하고, 판을 갈아엎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혁명이나 정변이 똑같은 거지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 대중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었어야 되고, 정변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했을 때 정변이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위로부터의 개혁 추진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지지를 이렇게 끌어모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치더라도 이 자체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3.1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다수대중의 지지를 받으면 그 운동은 그 힘은 굉장한 추동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결국에 보면은, 요런 이제 한계들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뭐,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살해를 당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막 망명들 하고 막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것이 젊은 또 이제, 나이도 굉장히 젊은, 청년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들이 주도해서 이것을 일으키는 것, 그 패기와 열정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렇게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마음만 급해서, 요렇게 이제 일을, 결행을 한 결과는 좀 처참한 거고요. 이 처참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 사회를 좀 더 진일보시킬 수 있었던 인물들이 한 큐에 이렇게 제거,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잃어버린 10년이 돼요. 진짜로 잃어버린 10년이 됩니다. 1884년에 이런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일어날 때까지 그 공백이 있고, 이 공백기는 조선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이저 진짜로 멈춰서 있다 못해 뒤로 퇴보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시기가 되고 말아요. 이 시기가 이 격변기에 이 외국들이 힘을 키워갖고 우리나라를 잡아먹겠다고 이 야수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정체 내지 퇴보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의의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급진개혁운동이, 개화운동이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점이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의를 함께 좀 이렇게 공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10년 사이 있었던 일들은 큰 일들은 없고요. 뭐 조선 중립화론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부들로나 유길준에 의해서 조선 중립화론이 나오고 조선에 대해서 전부 다 낚싯대 들이우고 야, 물어라 물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요 시기를 지나 1894년 주요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자 여기는요 동학농민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재우에 의해 가지고 경주지역 잠반 출신의 최재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여기 보면 이제 인내천과 같은 평등사상으로 무장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천주교 사상 같은 경우에도 평등사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다만 서양에서 넘어온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이라는 이름이 붙었었고 그 다음에 참 특이한 점은 이것이 종교화가 되잖아요. 근데 보통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교류가 되면서 종교 자체가 신앙으로서 이렇게 선교의 형태로 넘어오는 것이 많은데 천주교는 우리나라의 학문의 형태로 소개가 됐고 학문의 형태로 소개된 것이 어떻게 돼요? 자생적인 신앙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부님이 필요하니까 신부님을 모셔오자라든가 우리 스스로 가서 누군가 신부님이 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생적으로 움직여졌고요. 자, 동학 에서는 서학을 굉장히 배척합니다. 동학 자체가요 반봉건 반외세를 주장을 해요. 그게 또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반봉건을 내세우는 운동들이 있고요 반외세를 부르짖는 운동들은 있지만 반봉건과 반외세를 합쳐서 주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동학농민운동이 반봉건, 반외세 두 가지 기치를 걸고 나섰다는 점에서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동학이 자기네도 평등사상을 내세우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들을 인내천사상이라는 것들을 승화도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스로가 같은 평등사상인 서학, 천주교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예, 둘이 별로 친하지를 못해요. 친하지를 못한데 이것이 이제 조선 말기, 조선 후기 이후에 두 개의 큰 사상적 흐름, 특히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새로운 사상들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성장해 갔는데요. 그런데 이 최재우가 이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등 사상을 내세우면은요, 기본적으로 천주교도 그렇고 동학도 그렇고 기득권층한테 도전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득권층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조가 죽임을 당하고 교조 신원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런 이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달라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그러면서도 1894년 1월이 되면서 이제 고부밀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고부 지역에 조병갑이라고 하는 이제 수령이 있었는데 이 조병갑은 엄청난 탐학을 벌였던 인물이고요.
고부라는 지역이 지금은 뭐 이런 사건들 뭐 다 이제 끝에 이 행정 단위가 격화돼 가지고 지금은 고부군이라는 곳이 없어졌지만 이게 이제 보면 호남평야의 맨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보면은 부정한 관리가 파견되기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야. 뜯어먹을 게 많아 일단. 그런 데가 바로 고부 지역입니다. 이 고부 지역에 있었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이 관리가 이 수령이 엄청난 탐학을 저지르고 물세를 받질 않나, 자기 아버지의 비석을 세운다고 하질 않나, 별의별 명목으로 다 이 백성들을 아주 착취를 하고 수탈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고부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밀란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부 지역에 밀란이 일어난 것을 두고, 이게 이제 동학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두고서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령에게 도전하고 수령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것은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라는 식의 판단을 내리고, 동학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분계에서, 결국에는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요. 전라도 일대를요, 이렇게 해방구로 만들죠. 전라도 일대를 다 장악을 해요. 그렇게 됩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탐악한 관리들이, 탐관오리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다. 여기가 가장 1차 산업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발달될 수밖에 없는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착취가 굉장히 심했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엔 이 지역 일대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크게 가담하게 됐던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관군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동학농민군들도 장난 아니에요. 이 분노 게이지 완전 상승이고, 거기다가 뭐 죽창 깎아 들고 다니고, 막 농기고 들고 다니고,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진압할 수 없는 정부가 또다시 청나라에게, 이 군대 파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 텐진조약 같은 것들이 맺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요. 예,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런 게 맺어졌고 텐진조약이 맺어지면서 결국에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이 양측의 군대를 빼기로 해요. 임오군란 이후에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걔네 군대가 막 개입하고 이런 거 갑신정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군대를 전부 다 철수하기로 합니다. 양 국가가. 철수는 하는데 철수해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느냐? 만약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게 될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취해서 양국 군대가 다시 가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지들끼리 아주 북치고 장구치도 난리도 아니죠, 지금. 이런 이제 이 약속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은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요, 청군이 상륙하고 곧이어 일본군이 상륙하는 거예요. 바로 하루 차이로 보여지죠? 청군과 일본군이 다 같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분노 게이지 우리도 좀 이렇게 다스려야 돼. 이게 공부하는 입장이니까요. 저 분노하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제가 자중하겠습니다만은 이거 왜곡하면 자꾸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왕정이다 보니까는 또 이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참 안타까워요. 결국에는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일본 군대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동학농민군들은 서둘러 정부하고 화약을 맺습니다. 화약을 맺고 이제 철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주 화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도 교정청을 설치하고 개혁에 나서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일본군은 이제 찬스를 얻었잖아요. 경복궁을 침입하고 경복궁을 봉쇄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 와중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아시겠죠? 청일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갑오개혁도 일어납니다. 일본의 간섭 속에 갑오개혁이 벌어지고 궁극기무처, 개혁기구로서 궁극기무처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침략행위에 맞서가지고 동학농민군들은 재봉기를 하는데 뭐를 주장했다 그랬어요? 반봉건, 반외세라고 했잖아요. 반봉건과 반외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또다시 일본의 침략행위에 맞서가지고 재봉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직결해서 공주를 통해 한양으로 진격을 해 나가는데
이미 공주 우금치 언덕에는요, 무장을 한 일본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요. 거기를 향해서 진짜 사람이 총알을 막아내는 형태로 해가지고 막 밀고 올라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일본의 그 잔악함 그리고 일본의 최신식 무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역사상 슬픈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그 핏물이 거의 강이 돼서 냇물이 돼서 흐를 정도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계속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커졌던 일인데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94년이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게 되었고 일본은 청나라를 이겼고 그 다음에 내부의 이 저항 세력들을 또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정 간섭을 보다 본격화할 수 있었던 거죠. 본격화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이것이.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명성황후 세력은 자기네들이 이제 궁지에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청나라를 등에 업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쫓겨나간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는 등 예, 이렇게 명성황후는 자꾸만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되돌리기가 너무 힘든 단계까지 접어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894년의 이 전개 과정은 디테일하게 좀 이 순서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거예요. 아셨죠?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자 패전개혁안이라는 걸 내세웠었어요. 예, 패전개혁안을 내세우고 아까 전라도 일대를 다 장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강소라는 개혁기구도 설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전개혁안을 실현하려고 했었는데 자 패전개혁안을 보니까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탐관원이 그 죄상을 조사 엄징하도록 한다. 이런 것이고 횡포한 부호도 엄징하고요. 불량한 유린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하고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이거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또 체크를 해보면은 무엇보다도 이 노비문서 소각이라고 하는 거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신분제 폐지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분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는 점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보세요. 백정이 쓰는 평양갓은 없앤다. 백정 티를 내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앤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청상과부의 개가 허용도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이제 남녀 차별을 없애고 여성에 대한 차별 억압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성에 대한 억압을 완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외화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요 점도 이제 보면은 반외세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횡포한 부호 엄징하죠. 탐관오리 엄징하죠. 여기가 반봉건이잖아요, 지금. 반봉건의 흐름이 쭉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반외세도 있는 거죠. 반외세. 자, 나머지가 거의 대부분이 다 반봉건 내용이고요. 외화 통화는 엄징한다, 반외세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토지도 평균하여 분작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평등사상이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는데, 한계도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동학농민운동의 한계는 뭐냐? 청나라의 개입에 대해서는 좀 무디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확 돌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역사적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청나라의 개입에 대해서는 좀 무디게 반응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왕의 목을 치자든가 왕정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하지는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기존 사회 구조를 안고 있었던 요 이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의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정을 없애는 것, 왕의 목을 치는 것 이런 것들은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의 주장이 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말이에요. 전주화약을 맺고 했던 것도 그렇죠? 일본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동력을 사실상 조금만 더 얹어서 이게 중앙정부랑
제대로 된 어떤 개혁의 요구를 관철시켜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남죠. 근데 뭐 아쉬운 점 말하기로 하면이야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러나 다소의 아쉬움은 있다. 그것은 청에 대한 태도라든가 왕정 폐지에 대한 주장이 미흡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꼽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게 바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의 일부분으로 을미개혁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본의 침략행위가 이제 갈수록 격화되는 이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이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함께 싸우고, 함께 목숨을 바쳤던 그런 이제 역사적 사건들을 같이 들여다보신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이제 일본에게 우리의 주권을 뺏기는 이런 역사들을 이제 다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아쉬움이 아니라 막 분노도 굉장히 차오르는 이런 대목들인데, 그 속에서도 외세 침략에 저항했던 많은 또 독립운동가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개혁혁신운동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위안을 삼아야 될 듯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